한화생명이 지난 20일 중국 저장성 인민대회당에서 저장성 국제무역그룹과 합작으로 설립한 중한인수보험유한공사의 개업식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세계 최대의 보험 격전지인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주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화생명은 중국의 한화생명을 의미하는 중한인수보험유한공사로 합작사 이름을 결정하고 한화생명 대표이사 신은철 부회장과 중한인수 구돈환 CEO, 한국과 중국의 정부 측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한국 생명보험사로는 두 번째로 중국 생명보험 시장에 빗장을 열고 글로벌 보험사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게 됐으며 중한인수는 저장성 제1호 외자생보사이자 중국 내 27번째 합작사입니다. 신은철 부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시장으로 성장할 중국 시장 진출은 글로벌 보험사로서의 한화생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국을 발판으로 아시아 신흥시장에서의 해외 영업 기회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생명은 안정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보험사로 도약을 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화금융네트워크 한화생명 이주연입니다.